누군가는 행복을 위해 직업을 찾아. 근데 한국에서는 굶어 죽기 싫으면 직업을 찾아. 라디오 딸깍. 이번에 해볼 말은 제가 최근에 영화를 봤어요. 어떤 영화를 봤냐면 다음 침공은 어디?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리고 이번엔 간만에 대본을 쓴 라디오예요. 다음 침공은 어디?라는 영화를 봤어요. 일종의 다큐멘터리 영화 같은 거예요. 다큐멘터리 영화. 이 영화는 게다가 나무 위키도 안 나오더라고. 나 놀랐어. 웬만한 영화 진짜 별 가짜는 영화들도 나무 위키엔 다 올라오잖아. 근데 이상하게 이건 나무 위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왜 없는 거지? 라는 생각이 약간 그런 거 같아. 이 영화 자체가 문학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영화예요. 다큐예요. 근데 나무 위키를 좀 향유하는 사람들 층은 별로 선호하지 않는 영화다. 그런 영화라서 나무 위키 없는 게 아닐까 싶어.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이 영화를 보기 전까지 나는 이 세상은 너무 큰데 나는 너무 그 속에서 자꾸 하찮은 존재고 그 우물 안에서도 제 역할 못하고 만족 못하고 뭐 그게 내 세상의 전부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다들 이 우물 속에서 되게 어영부영 태어난 김에 살고 있는 느낌인데 다들 그냥 이런 곳에 태어나서 평범하게 그들의 역할을 다하면서 산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은 그 걱정, 그런 생각조차 무가치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세상이 너무 큰 거야. 이 우물 안에서만 보는 세상과 너무 달라. 뭐 당연한 거지만. 그런 속담의 의미가 우물 안 개구리라는 말이죠. 정말 우리 세상은 우물 안 개구리로 살고 있어. 우리 모두의 개개인은. 근데 그거를 모른 척하고 살던지 그걸 알면서도 에휴, 그냥 이대로 살자. 이대로 만족하면 됐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였어. 그거를 깨주는 영화가 이 영화예요. 그런 걸이 영화가 알려줬다고 할수 있죠. 저는 한국의 초중고등학교 나오면서 계속 그 한국식 교육의 의문을 품었어요. 이렇게 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게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해야 뭔가 한국에 사는 학생들이 더 행복하고 더 올바른 교육, 올바른 그 인간이 돼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엄청 하면서 살았어요. 아마 다들 그랬을 거예요. 그냥 우리 한국식 초중고등학교에 만족한 사람들 아니면 다들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살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그 생각이 다 사라져. 그 생각이 다 사라져. 졸업식 끝나고 나오면서 교장실에 화염병이라도 던질까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졸업식 그 나와. 학교 바깥으로 나와. 그러면 그동안 초중고등학교의 불만이 다 사라져. 이게 문제야. 이게 아마 한국 교육의 문제점은 이럴 거예요. 분명히 한국의 학교 다니는 80%의 학생은 한국식 초중고등학교의 문제를 확실히 인지하고 있어.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좋겠다. 이것도 알고 있어. 근데 졸업하는 순간 그게 남일이 돼버리니까 나는 이제 거기서 해방됐으니까 그 생각이 다 사라지는 거야. 그걸 갖고 있다면 뭔가 어디선가 노력을 하겠지. 이랬던 이런 우리 한국의 학교 구조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든지 하겠지. 근데 다 사라져. 그렇게 몇년 이상 살고 지금 이 영화를 보니까 제가 방금 말했던 우리가 생각하던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식의 세상이 되면 더 이쁘지 않을까? 더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세상이 이미 있어요, 세상에. 이 지구엔 이미 있어! 그런 세상이! 너무한 거 아니야? 사회의 주요 고위층에 여성의 비율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 학교에서 국영, 수사과, 영 이런 거 말고 예술과 야외 활동, 예의 이런 걸 가르치면 어떨까? 점심시간이 2시간씩 있고 상사가 퇴근한 직원한테 연락하는 게 불법인 세상, 범죄율이 가장 낮은 세상. 이런 세상이 다 있어요. 이런 세상은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한국은 아닐 뿐이죠, 그런 세상이. 이 영화가 그런 세상에 대한 시야를 가르쳐 줘요. 이 영화를 선악과처럼 생각해도 될 거예요. 이 영화를 먹기 전까지는 당신 자신이 누군지 몰라. 세상이 어떤지도 몰라. 얼마나 세상이 좁고 위대한 세상, 행복한 세상이 얼마나 많은지 우린 몰라. 근데 이 영화를 먹으면 알게 돼. 근데 뭐 선악과처럼 이 영화를 안 먹으면 그냥 이대로 평범하게 살아도 사실 문제는 없죠. 지금이 만족해. 뭐, 난 이런 한국에서 사는 게뭐 딱히
불만 없어 하는 사람들은 별로 와닿지 않은 내용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영화를 먹게 되면 이제 알게 될 거야. 이 그딴 더 좋은 세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동안의 인생이 억울할 거야. 내 인생 절반 손해봤어. 이렇게 좋은 나라가 있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어. 너무 손해봤어. 이 생각이 가득 찰 거예요. 인생 절반 손해봤어. 절반이 아니지. 지금까지 한국에서 살았으면 지금까지 인생 손해봤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세상에는 더 좋고 더 멋지고 더 위대하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있다는 걸 알게 돼. 그래서 그런 세상에서 살지 못했다는 걸 엄청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무작정 그런 이 영화에서 나온 나라로 떠나는 것도 막연하죠. 오히려 그게 더 손해일 수도 있어. 그게 더 독이... 씹었어. 그게 더 독이 될 수도 있어. 하지만 적어도 알면 다르죠. 알면 그런 세상으로 가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겠죠. 전 그러고 싶어졌어요. 전 원래도 꿈이 외국인이 되는 거였어. 아마 아기 때도 몇 번 말했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한테. 외국인으로 살고 싶다고. 근데 뭐 저희 집 수준이 뭐 그냥 평범한 가족인데 뭐 내가 혼자 외국 가서 어우 피나네. 혼자 외국 가서 살 수 있는 세상은 그런 가정 환경은 안 되니까 내가 언젠가 이루고 싶은 꿈이죠. 그냥 외국인으로 살겠다 이런 건. 이 영화를 봐야 당신이 가고 싶은 세상이 알게 돼요. 이제는 딴 좋은 세상이 어떤지 알게 됐으니까 그만큼 더 멀리 봐. 그만큼 더 넓게 볼 수 있어. 그리고 항상 생각할 거예요. 왜 더 저런 좋은 나라가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냥 이렇지? 왜 우린 지금 이대로만 살지? 저렇게 행복하고 모두가 완벽하진 않아도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예시를 한번 이렇게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조금 과격한 반사회적인 예시가 될 수 있지만 말해볼게요. 한국에서 노동, 건설 노동자, 그러니까 막 노동하는 노동자를 한번 생각해봐요. 분명히 대부분은 그냥 조금 일을 해야, 일해서 부양할 가족이 있는데 뭐 어떤 능력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막 노동밖에 없어. 그래서 진짜 순고한 마음에 난 내 몸을 혹사시켜서라도 가족을 부양해야 돼. 그런 위대한 정신을 가지고 막 노동을 하면서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리고 가족의 행복을 지키려는 멋진 아버지들도 계셔. 그런 분들도 뭐 막노동 일 하시는 거 알아. 근데 그 외에 대부분 막노동 하는 분들은 뭔가 조금 불안정해 보여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대학교 때문에 자취하고 있는데 자취방 1층에 그런 식의 노동자가 한 분 계셔. 그 노동자가 한번 문 열고 나가면 건물 전체에 숨을 못 쉴 정도로의 악취가 가득 차.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가잖아요. 건설 현장에 가든지 아침에 일어나면 토하는 소리가 계속 나. 이게 한 20분 동안 나. 그리고 집 현관문 있죠. 현관문 앞에다가 쓰레기 막 버려. 막 막걸리병 이런 거 그냥 막 버려. 그래서 건물이 그냥 쓰레기장이 돼. 그 사람이 한번 쓰레기 버리면 이걸 어떻게 동사무소에 전화를 했는데 그 내가 살고 있는 자취방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순 없대. 자기 그 동사무소가. 그래서 집주인한테 말했는데 집주인도 가능한 청소하는 분들 둬서 그런 일 예방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대. 그리고 며칠 전에 나는 집 가고 있다가 내 생각에 그 우리 자취방 건물에 사는 노동자랑 길에서 지나쳤어. 이렇게 지나쳤는데 그 노동자가 혼자 막 욕을 계속해. 뭐 쪼 빨리놈 어쩌고 새끼 이 새끼 저 새끼 막 이렇게 욕을 계속하면서 지나가는 거야. 나한테 욕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관상이 올바르진 않아. 그 관상으로 뭐를 하는 건 아닌데 그 약간 최근에 그 어떤 살인사건 범죄자처럼 이 입 둔부 있죠. 이 부분이 굉장히 튀어나와 있어. 그냥 입술이 나온 게 아니야. 이거 자체가 이렇게 과하게 돌출돼 있어. 난 이게 조금 되게 안 좋은 관상 중 하나로 봐요. 아무튼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죠. 건설 현장 좀만 지나가면은 그냥 건설 현장 조금 밖에 있는 벽에다가 그냥 노상방뇨 하면서 담배 피면서 막 욕하는 그런 어르신들을 보다 보면 난 이런 생각이 들어. 아무래도
힘든 일이긴 하잖아.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쉽게 할 염두도 안날 일인데. 그런 일은 아무래도 직업을 못 찾는 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하게 되잖아요. 찾게 되잖아. 물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신은 조금 능력이 부족하지만, 그 능력이 부족하다는 건 사무직을 할 능력이 부족하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몸으로 일하는 순고한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회랑 어떤 세상, 그 어떤 사무실, 일하는 직장에 못 어울리게 돼서 결국 막노동을 하는 걸로 연명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막노동한 돈을 나이 50인데도 막노동하면서 막걸리만 사오면서 10평 자취방에서만 사는 막노동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아무래도 되게 건설적이고 현명하게 산다라고 말할 순 없죠. 아무래도 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으니까 그런 막노동 같은 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들을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의 인생을 막 욕하고 탓하는 건 아니야. 근데 아무래도 그냥 비교하자면 끝이 없지만, 비교하면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뭐 괜찮은 월급과 퇴근과 뭐 복리 후생을 보장받으면서 산 사람도 있어. 근데 사무실에서 일하고 머리 쓰는 직업을 못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막 노동하면서 막걸리만 몇십 병씩 사오고 50이 돼도 결혼도 못하고 10평짜리 아파트 원룸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생각해. 우리 한국엔 아직도 정말 숭고한 의지로 막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게도 그 자신의 무식함, 자신의 못 배움, 사회에 못 어울림으로 인해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한 30%밖에 안될 거야. 난 그것만 보고 기억하는 거라 이렇게 좀 나쁘게 말하는 거겠지만, 일을 할수 없어서, 가진 건 몸밖에 없어서 막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반대로, 물론 내가 본건 일부 예시일 뿐이지만, 반대로 조금 잘 살고 행복이 보장된 북유럽 국가, 나이가 24인데 굴뚝 청소해. 그런데도 평생 굶어 죽을 걱정 없이 살아. 난이 차이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뭐 시멘트 칠하고 막 노동하는 분들은 뭔가 그렇게 위대한 목적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먹고 살 길이 그거밖에 없어서 하는, 그 일을 하는 거라는 느낌이야. 근데 막 유럽에 뭐 건설을 하거나 뭐 페인트 칠을 하거나 굴뚝 청소를 하거나 울타리 붓질을 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행복하고 뭔가 충분히 보장된 인생, 난 이것도 아무렇지 않아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 저는 제가 방금 말했던 그 조금 무식해 보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런 사람들을 만든 세상이 문제라고 생각해. 이렇게 생각해 보죠. 예를 들어 제가 22살이에요. 22살. 대학교 안 나왔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핀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이런 나라에서 뭐 굴뚝 청소 같은 일을 배웠어. 그래서 22살부터 굴뚝 청소를 해. 근데 생활이 보장돼. 집도 있어. 근데도 먹고 살기가 충분해. 근데 만약에 한국이야? 한국에 22살인 내가 굴뚝 청소해. 뭐딴뭐뭐 청소 같은 일에, 사람들이 보통 안 하는 막 까만 거 묻는 일에. 그러면 사람들은 아무래도 에이 공부 못 하니까 저런 일 하지. 이 손짓을 받는 세상이라는 게난 우리 세상이 너무 잘못됐다 생각해. 옛날에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본 건데, 북유럽 어떤 잘 살고 행복한 나라에서는 고등학생들 장래희망 조사했어요. 장래희망이 뭐 그냥 꽃집 파는 거예요, 뭐 그냥 파스타집 파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순수하고 아름답게 말해. 그렇게 말해도 보장되는 사회니까. 근데 한국은 좀만 고등학교 되잖아요. 그러면 아예 공무원이나 해야지, 아예 기사 시험이나 봐야지. 이게 돼버린 거야. 아무도 꽃집을 하고 싶지 않고 아무도 식당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 다뭐 삼성 가야지, 뭐 구글 가야지. 그 직업을 정하려는 기준이 그런 잘 사는 행복한 나라와 우리나라의 차이, 직업을 가지려는 주체 의식의 차이가, 직업을 가지려는 줏대가 어느 나라는 이 일이 재밌고 행복해 보여라고 정해.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굶어 죽어 이 소리를 들어. 실제로 저 고등학교 때는
저희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들 사이에 이런 운동이 있었어요. 예체능의 싹을 없애기 운동. 미술 전공하려는 애들 다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미술학원 그만 보내라 라는 말을 했어. 그리고 다 그냥 야자시켜. 왜냐면 왠지 모르겠네? 그게 돈이 되나? 그게 실적이 고등교사들 월급인가? 전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 예시들을 볼 때마다 누군가는 행복을 위해 직업을 찾아. 근데 한국에서는 굶어 죽기 싫으면 직업을 찾아. 행복? 그런 건 소설에서만 존재해. 당장 뭐 공무원 시험 봐서 공무원에서 평생 공무원으로 살아야지. 이게 꿈이야. 삼성 가서야지, 구글 가야지, 뭐 대기업 취업해야지. 이게 꿈이야. 이게 왜 꿈이야? 이거는 그냥 돈 벌, 죽기 싫어서 하는 거일 뿐이지. 꿈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잖아. 대기업 가서 평생 컴퓨터 앞에서 뭐 엑셀 한글 치는 게 꿈은 아니잖아. 그냥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 돈 없어서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을 만든 한국이 난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행복이 너무 배제됐어. 민주주의 국가처럼, 민주주의 국가, 제가 그 가방끈이 짧아서 이런 예시를 들어도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꿈이라는 걸 없애고 있어. 꿈, 행복을 없애고 있어. 다 그냥 획일화된 노동, 일만 해서 돈만 받고 사는 가축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 국민을. 꿈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그냥 보장된 돈만 받고 사는 가축이 되고 있는 것 같아. 행복을 꿈꾸며 굶어 죽는다는 인식을 심어준 사회가 문제지. 행복을 보장받으려면 꿈도 꾸면 안 돼. 그냥 공무원, 대기업 이런 일만 하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된 사회야. 초등학교 때는 생각해봐요. 누군가는 뭐 난 김밥집 차릴 거야, 뭐 나는 어떤 일 할 거야, 뭐 나는 펫샵을 열 거야, 이런 식으로 다들 하고 싶은 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 그런 일을 생각해, 초등학교 때. 근데 중고등학교 가면서 현실을 알게 돼. 그런 일은 굶어 죽는다고 부모님들이 하도 주입을 시켜. 의사, 판사, 변호사 안 하면 굶어 죽는다. 아, 저도 그랬죠. 근데 웃기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사회 소시민 우리 부모님인데 의사, 판사, 변호사가 어떻게 돼? 그 엘리트 교육을 받게 할 돈도 없는 집안이 의사, 판사, 변호사를 하래. 말이 되냐고. 이건 아마 저 세대만의 문제였을 거예요. 지금은 좀 덜할 수도 있지. 너무 이야기가 그냥 한 뿌리가 됐는데 지금 하고 싶은 말의 의도는 이거예요. 너무 행복을 꿈꿀 수 없는 나라가 되고 있고, 이거는 우리 국민들의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만든 세상의 잘못이야. 아무튼 이 영화의 감독이 마이클 무어인데, 이 마이클 무어가 등장인물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현재 미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좋은 사회 구조를 가진 적국에 떠나. 적국이라고 해요. 그냥 딴 나라, 옆 나라로 여행 가는데 그걸 적국이라고 해. 그 적국에 가서 그 나라의 기밀사항을 훔쳐서 미국으로 돌아오겠다. 이런 이야기를 유지해요. 이런 플롯이야. 그래서 그 마이클 무어 감독이 노르웨이, 핀란드, 튀니지 등등의 여행을 가서 그 나라의 장점만 훔쳐서 오겠다는 전개예요. 가볍고 좋아. 재밌고.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그 마이클 무어 감독님이 어느 나라에 가서 실제로 대통령과 대화까지 하고 왔어. 이야, 대단하더라. 첫 번째로 이탈리아에 가는데, 그 이탈리아의 어떤 노동자들을 만나, 뭐 오토바이 공장 이런 데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 일은 어떻게 하고 뭐 어떤 복지가 보장되느냐 이런 얘기를 해. 거기서 그 이탈리아 노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탈리아는, 물론 이탈리아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1년에 8주의 유급 휴가와 13회의 월급이 보장돼요. 1년에 8주가 휴가를 줘. 근데 유급 휴가야. 게다가 1년은 12개월까지 있잖아요. 근데 13회의 월급을 줘. 1년인데 한 달치 월급을 그냥 더 준대요. 신기하죠. 게다가 슬로베니아는 빚을 지는 대학생이 없어요. 대학생이 무조건 전액 장학이야. 대학생이 무조건. 게다가 대학교마다 그 수준 차이도 없어요. 뭐 1등급 대학, 5등급 대학 이런 것도 없어. 외국인 유학생한테도 대학교 등록금은 다 지원해요. 그러니까 무상 대학이 된다는 거지.
이두 나라의 이야기 속에서 마이클 무어 감독이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이게 불가능해요? 라고 대답을 해요. 이런 복지를 받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물론 그런 엄청난 대우를 받기 위해서 그만큼 투쟁하고 피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옛날에. 누군가 싸워준 덕분에 지금의 우리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게 싸웠죠. 근데도 지금이 이래요. 근데도 이런 지금이야. 싸운 목적이 달랐달까? 우리나라는 막 전쟁에 분단에 지배까지 받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전쟁 분단 지배에 대항한 현실이 지금 정도밖에 안 됐어. 반대로 그 나라는 제가 방금 말했던 이 영화에서 나왔던 나라는 노동자와 대학생들이 복지 대우를 받기 위한 싸움을 했어. 그래서 지금의 대우를 얻었어. 이겼다는 거죠. 어쩌면 정부가 져준 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보다 전쟁도 분단도 지배도 없는 나라인데 우리보다 더 위대하고 잘 살아. 모두가 행복하고 잘 살아. 그런 나라들은 이게 원인일 수도 있고 이게 결과일 수도 있는데 그들은 과거에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연필 공장 노동자, 그냥 기계 공장 노동자들도 보장되고 되게 푸짐한 행복을 받고 살아요. 매일매일을 노동과 스트레스를 원동력으로 사는 우리와는 다르게 그들은 행복하고 당당하게 살아요. 쉬면서도 돈 받고, 쉼이 보장받고, 거의 사육받고 밥만 먹으면서 사는 가축과 꿈을 이루기 위해 꿈꾸면서 사는 인간의 차이라고까지 느껴져요. 그들은 내야 할 세금도 많고 그만큼 받는 복지와 권리도 많아요. 우리는 복지 하나라도 더 받으려는 게 거의 죽을 일이죠. 누군가 죽여야 이루어질 일이지. 복지라도 하나 더 받는 게. 신고도 못하고 우리를 위해 보장된 제도도 적어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항상 궁금해서 난. 누군가는 1등급으로 서울대 가는 인생 살고 누군가는 나처럼 그냥 5등급에 지방대 가는 인생을 살아.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다 똑같이 인간들을 위해 만든 세상인데 왜 행복이 보장된 나라랑 행복이 단 사전에서 사라지고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이 차이는 누가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사실 이건 영화를 보고 나서 깨닫게 된 생각이에요. 행복이 보장된 나라, 그리고 행복을 사전에서 지우고 있는 나라. 행복을 얻으려면 남의 행복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린 자기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남을 죽이려는 마당인데, 이젠 그것도 너무 힘들어서 행복 자체를 그냥 인생에서 없애. 그게 더 편하다는 걸안 거죠. 이제 그런 게, 그렇게 사는 게더 편하다는 걸 알고 있어. 꿈을 꾸면서 사는 행복한 인간보단 스스로를 조그만 틈에 가둬서 지금이 제일 편하다고 최면을 걸고 사는 게더 행복하다는 걸안 거야. 그게 더 싸게 먹힌다는 걸안 거야. 조금이라도 잘나 보이려고 SNS에 막 가짜 사진들을 올리면서 그걸 또 보면서 비교하면서 불행을 덩어리로 혼자 구매해서 쓰고 그 똥구더기 속에서 코로 똥물 마시면서 아이고 저들과 비교하면 난 너무 불행해 이렇게만 말해. 꿈도 없이 대학 가서 1년에 800만 원을 찢어버리면서 관심도 없는 전공 수업 듣고 의욕도 없는 교수들의 수업 들으면서 살다가 공무원 준비하겠대. 그렇게 살다가 뭐 행정직 뭐 하겠대, 뭐 기사 시험 보겠대. 그 끝엔 평생 모니터 앞에서 취미도 행복도 기쁨도 없고 그냥 월급만 받으면서 디지털 가축처럼 사는 거야. 그거에 만족하면서. 그거에 만족한 척 하면서. 그게 자신 인생의 최선인 줄 알면서. 그들이 잘못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들은 진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야. 그들은 정말 잘못이 아니야. 나도 어떻게 보면 나도 그런 생활을, 나도 그런 인생을 살고 있죠. 내 주변 사람들도 그런 인생을 살고 있고. 내 친척들도 그렇게 살 것이고. 친척형, 내, 최근에 취업한 내 친구들도 다 그렇게 살아.
그냥 모니터 앞에서 시키는 일만 하면서 하루 10시간 모니터 앞에서만 그냥 이러고 살아. 취미도 행복도 할 일도 없어. 여가도 없어. 그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정말 아무 죄가 없어. 그들은 피해자야 오히려. 그냥 평범한 국민을 피해자로 만든 이 세상이 너무 잘못된 게 많아요. 하지만 혼자선 바꿀 수 없죠. 나 혼자 이런 얘기 한다고 세상은 바뀌지도 않죠. 하지만 이런 걸 바꿀 필요 없는 세상이 바깥에는 있어요. 행복과 돈은 이미 가진 사람들이 다 가져가. 자석이야. 우린 그 자석도 없어. 그래서 뺏을 것도 없고 가질 것도 없어. 하지만 이미 행복과 돈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주워와. 계속 긁어와. 우리가 가질 행복과 돈은 없어요. 최소한의 생존만 가능하지. 누구도 우리에게 복지를 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복지를 주려면 잘 사는 사람들의 행복과 돈을 훔쳐서 우리한테 줘야 되는데 누가 그런 일을 하겠어. 되게 슬픈 세상의 악한 굴레죠. 근데 이런 게 가능한 세상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린 이것만 알면 돼요. 우리가 생각했던 행복한 세상은 이미 있어. 지평선 너머에 있어. 가서 찾기만 하면 돼. 한국엔, 우리 주변엔, 우린 그런 세상에서 못 살고 있을 뿐이에요.